안녕하세요.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교육위원 노승우입니다. 이번에 복싱엠에서 지도자 선생님들 대상으로 전문가 과정을 두 개를 진행을 합니다. 첫 번째는 복싱 무브먼트 전문가 과정입니다. 이 과정은 복싱을 할 때 사용되는 근육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또 회원을 지도할 때 회원님들이 막 아프단 말이에요. 발목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무릎도 많이 아프시죠? 허리, 어깨, 팔꿈치 등 이렇게 아프면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. 이러다가 회원님들이 금방 그만둘 수도 있고 병원 가면은 또 운동하지 마세요. 이런 뭐 처방이 나오죠. 하지만 현장에 있는 전문가가 회원님들이 왜 아픈지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고 또안 아프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은 복싱 지도에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요? 또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또 전문가, 그러니까 지도자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?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복싱 무브먼트 전문가 과정입니다. 복싱 무브먼트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복싱할 때 사용되는 근육군에 대한 이해와 그로 인한 운동 조절, 운동 발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시고 아프신 회원님들에 대한 케어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설명드릴 과정은 복싱 퍼포먼스 지도자 과정입니다. 네, 복싱을 할 때 다양한 체력 요소가 필요합니다. 순발력, 지구력, 민첩성, 뭐 다양한 체력 요소가 필요한데 우리는 외국 선수들이 하는 걸 보고 와 멋있다 하면서 따라하게 됩니다. 따라하는 트레이닝은 선수에게 또는 회원에게 큰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 저런 트레이닝, 이런 트레이닝을 왜 해야 하는지 트레이닝에 대한 이해와 트레이닝을 설계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과정으로 회원님들께는 다양한 트레이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가 있고 선수들에게는 경기력 향상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특별한 트레이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. 보수 교육으로 사후 관리도 진행을 하오니 관심을 가지고 과정을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교육위원 노승우였습니다.